저희 구매해주시는 분들, 정가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는 귀요미 돌멩이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돌멩이도 좀 신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 할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고 정말 몸이 여유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네, 몸이 이제 복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 돌멩이 신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서비스로 좀 많이 드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건조가 된 상태여가지고 색상이 많이 죽어 있어요. 아마 구워져서 나오면 요 색상이 쨍해져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깔백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귀여울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돌멩이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핑크 눈사람 콩분이 귀엽다고요? 핑크 눈사람 콩분이 어딨나요? 핑크 눈사람은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는 불량이들을 모아놓는 화분이랍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얘는 두 개만 불량. 아, 네. 아무튼 불량이라고 합니다. 핑크 눈사람 요거 콩분도 아니고요. 7×7cm 20,000원짜리 사이즈였네요. 네. 자, 여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거 몽클님이 심으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준비를 해놓으신 건가 봐요. 깍지가 먹어서 깍지 잡는다고 갖고 왔어요, 킵장에서. 아, 깍지 먹어서 킵장에서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콩분이에 올려놨는데 귀엽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귀여운 상태입니다. 쿠바우 뒷모습 명판이요. 네, 여기. 아, 네. 저번에도 저기 팬더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 쿠바우가 인기가 난리가 나기 전에 제가 앞서갔답니다, 여러분. 몇 년을 앞서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몽클이라고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네, 쿠바우를 아주 그냥 유행하기 전에 그 친구가 아주 네, 인기가 많아지기 전에 제가 먼저 딱 그려가지고 박제를 해놨습니다. 이게 애기 몽클이 처음에 그 그림이라는 거를 정말 네, 몰랐을 시절에 몽클님이 저보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너도 할 수 있어 라면서 그려보라고 하시는데 진짜 도저히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려본 그림이 요 친구들이에요. 나름의 추억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홍색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 있는 분홍색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밑에 있는 분홍색이라고 하시거든요. 요거 혹시 콩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703님이 애기 몽클 그림 초창기 시절을 잘 알고 계신데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레드선. 잊어요. 이젠 잊기로 해요. 자, 그때 그림은 네, 웬만하면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막막했답니다. 강아지풀님이 푸바오라고 하시거든요. 분홍색. 밑에 있는 분홍색이라고 하시는데 푸바오 분홍색이 뭐가 있을까요? 없는데? 네. 아, 이거? 아, 요거 빨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마? 설마 이거를 보셨을까요? 곳에 화면이 확 지나갔을 때 요 분홍색 요 아이를 보셨을까요? 애정님 이거 봐주시네요. 애정 이거 마음에 드세요? 강아지 플림? 아, 강아지 이거 드립니다. 아, 기꺼이 드릴게요. 네, 강아지 플림 기꺼이 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저희 강아지 플림 오늘 구매하신 거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꾸 더 보여드리면 또 뭔가 보여달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고 푸바오 분홍색을 마지막으로 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